프랑스의 거리 하면 떠오르는 곳, 네, 샹젤리제입니다.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이 노래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샹젤리제 거리 한 번쯤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신 분들은 샹젤리제 추억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은 언젠가 파리에 가면 꼭 들릴 여행지로 포함시켜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를 대표하는 오래된 거리이죠. 그렇다고 프랑스만 마냥 해바라기 하시는 것 아니시죠? 프랑스에 샹젤리제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엔 광화문 광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와 비교해서 대한민국의 광화문 광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는 얼마나 오래 되었을까요? 샹젤리제는 약 4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이 거리가 조성된 것은 1616년이죠. 반면에 우리의 광화문 광장, 즉 육조거리가 처음 조성된 것은 1395년 조선 건국 후 한양 천도를 하면서 궁궐과 종묘 등이 완성될 때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광화문 광장은 약 600년 정도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샹젤리제보다 200년이나 오래된 역사적인 거리이죠. 이렇게 오래된 거리는 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기 마련이죠. 개인에게는 아름답거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담긴 추억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개인들의 이야기들은 거리의 세월 속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그 거리에는 흘러간 세월만큼의 역사적 히스토리가 겹겹이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히스토리는 역사가 되어 그 나라의 정체성으로 상징되죠.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이 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저항시인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등장하는 육조거리의 상징성은 단순한 거리는 아니죠. 우리의 독립의 꿈과 의지, 열망, 희망 등이 담긴 그런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이 주는 의미.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보다 200년이나 앞선 우리의 광화문 광장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긍심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샹젤리제 거리와 광화문 광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그 시작점이 남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는 앙리 4세의 왕비였던 마리 드 메디치의 마차 산책로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성되었을 때는 여왕의 산책로로 불렸죠. 그러다가 약 300여 년 전부터 샹젤리제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샹젤리제라는 의미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낙원이라는 의미의 엘리제를 따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광화문 광장은 조선 건국 후 나랏일을 하는 육조의 관청들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조 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 광화문이라는 이름은 세종 8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왕의 덕지가 온 나라를 비추고
그 가르침이 만방에 미친다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죠. 샹젤리제와 광화문 광장 사이에는 누구를 향해 있느냐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샹젤리제가 여왕을 위한 산책로로 시작되었다면, 광화문 광장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 행정, 또 소통의 거리로 시작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우리의 광화문 광장에 자긍심을 새겨도 부족함이 없는 시작이죠. 조선시대의 욕조거리, 즉 광화문 광장은 광화문부터 세종대로 사거리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에 해당하죠. 광화문 광장은 지금도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조선시대 역시 이곳은 출근하는 사람과 업무를 처리하기에 드나드는 사람들로 인해 무척이나 분주했을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는 것 이미 알고 계시지요? 50년이나 넘게 자리에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 청와대를 지키고 있으니 임진왜란에서 바닷길을 지키듯 현재 우리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광화문 광장의 상징입니다. 이순신 장군 뒤편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에 마지 않는 세종대왕 동상이 자리에 있죠. 이순신 장군보다는 뒤늦게 2009년 광화문 광장에 들어선 동상이지만 한 손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들고 이웃집 할아버지와 같은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어 광화문 광장과는 가장 잘 어울리는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욕조거리의 흔적은 광화문 광장에서 발굴된 매장 문화재 전시물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원부 터의 담장과 우물, 배수로 등의 유구가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전시되어 있으니 광화문 광장에 가시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광화문 광장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촛불 시위를 비롯해 크고 작은 현대사를 우리들 손으로 직접 써왔기 때문이죠. 얼마 전 새롭게 개장한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층 더 멋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우리가 써내려간 이야기들은 훗날 또 다른 역사가 되어 후세에 전해지겠지요. 여러분은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의 역사를 남겨보시기 바랍니다.